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받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라서 소제목 첫 번째, 성부와 구별되시고 성자와 구별되시는 성령님을 받죠. 두 번째 소제목, 우리 실존 안으로, 우리 마음이죠. 예, 우리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마음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실존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님.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르치시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 네 번째 소제목. 성부의 사정과 성자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 자, 다섯 번째 소제목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불과 함께 거룩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여섯 번째 소제목,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가 죄를 미워하며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자, 그리고 제가 일곱 번째를 빼먹었던 것 같으시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 그리고 여덟 번째로, 우리 속사람을, 우리 영이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을 받죠? 자, 아홉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자, 열 번째 소제목,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평안 자체인 성령님의 생각을 받습니다. 자, 열한 번째 소제목,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진리로 인도하시는 12번째, 교회를 책망하시는 성령님. 우리 지난주에 봤죠? 네, 교회를 책망하시는 성령님. 우리 계시록 3장, 우리 14절 마주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책망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우리 3장 우리 14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을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일곱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일곱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대교회의 책임자, 이 목회자에게 아주 따끔한 얘기를 했죠, 그쵸? 3장 1절에요. 네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야.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맨정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보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어린아이처럼. 네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여러분,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 얘기가, 별일 아닌 거로 들릴까?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 경고를, 그냥 있잖아요? 칼빈주의라는 그 가르침에 그냥 이렇게 묻어버려요? 그냥 묻어버려? 그래서 2절에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네 삶이 더럽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주님의 이 메시지를 보면요, 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요, 야, 이게요 진짜 협착해요. 이 전쟁이야, 전쟁. 저는 목사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전쟁이다. 그럼 전쟁이야, 전쟁.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튜브에 번호를 공개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이제 공개했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역사로 봐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 숫자를 만나지 않으면 제가 다른 나라를 떠나서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를 모를 거고요. 영적 상태를 모르면
말씀을 잘하지 못하니까. 자, 아무튼 있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진짜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모를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와,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헤매는 걸 보실 때 주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아, 그냥요, 숨이 딱 막힐 때가, 그냥 이게 통화하면서 있죠. 통화하면서 호통을 칠 수도 없고. 제가 있잖아요, 어저께도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성도님, 신앙생활을 50년 했대요. 성도님, 지금 성도님은 벼랑 끝에 계세요. 벼랑 끝에요. 벼랑 끝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통화로 끝날 것 같으니까. 제가 있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통화로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이 한두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훗날 있잖아요, 훗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팔수의 경고가 마지막 경고일 영혼들이 많아. 왜냐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뺨 맞을까봐? 너무 많아. 벼랑 끝에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설교할 때 큰 소리 좀 치지 마세요. 어떻게 큰 소리를 안 쳐? 제가 학교 선생님이었어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현실이 이렇고, 그렇죠? 성경의 말씀인 주님 말씀이 이렇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전하지 않은 목회자들 때문에 천지에 병든 영혼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승민이 오빠한테, 여보,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진짜 편하게 목회한다. 그건 노는 거냐, 노는 거. 주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주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이 땅 교회를 다른 나라 떠나서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프실까? 그냥 주님의 그 말씀이 딱 맞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야, 정말 명쾌한 답이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대할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번호 공개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알았어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갈짓자로 영혼들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일꾼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이시니가 예수님이죠. 시작이신, 근본이신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이게요, 이 신앙이 지금 한국교회에 팽배합니다. 차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안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차든지 신앙을 놓든지 더욱든지 열정적으로 나를 따르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찬계 뭐예요? 찬계? 그냥 있잖아요, 주님 떠나는 거예요. 그냥 나를 향한 신앙을 내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들 토하겠대. 여러분들 토한다는 건요, 이별이에요, 이별. 여러분들 토할 음식 먹어요? 토할 때는요, 그 음식과 이별이라니까. 여러분들 토한다는 건 버리는 거예요. 야, 근데
이렇게 여러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데도 심전이 있잖아요. 심전은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처음 나를 향한 사랑을 버렸다. 여기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너를 토해서 버리겠대. 하는데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진짜. 그 목사로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잘 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대. 여러분들 진짜 이게 문제예요. 나는 괜찮. 나는 영적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부요하대. 나는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대요. 주님 보시기에는 병들었거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근데 뭐라 그래요? 네 곤고한 것과, 이 곤고한 건요, 비참한 거예요.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예요. 가련한 것과 불쌍하대요, 불쌍하대. 자기가 훗날 지옥으로 떨어질 것도 모르는 불쌍한 존재야. 자기의 영적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야, 이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믿으면서 내 현주소를 모르는 게 이게 비극이라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 불쌍한 것과 가난한 것. 이게요,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가난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난한 게 뭐예요? 주님하고 따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 주님하고 있잖아. 주님하고 동행을 안 하는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누구예요?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주님을 안 놓으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야. 길거리에 노숙을 해도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더라도 주님하고 주님을 안 놓는 그 사람이 부자라니까. 그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에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데도 그 사람을 축복해. 선생님, 저 500원만 주실래요? 예를 들어, 어릴 때 아빠한테 너무 학대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있잖아, 문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근데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30년을 지내다 보니까,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어. 행색도 초라해. 근데, 아저씨, 500원만 주세요. 말은 다 못하고. 그랬더니, 예. 근데 속으로요. 하나님. 지금 500원을 주셨는데 이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예수 믿으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이 행색으로. 그렇지만 제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어. 여러분들, 그 영혼이 부자야. 사람들은 거꾸로 보지. 그 영혼이 부자라니까. 그 가난한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과 따로 사는 거야. 자. 눈먼 것과, 눈이 멀었대요, 눈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너 눈 멀었다. 이거요, 저주예요, 여러분들. 저주라고. 너 눈 멀었다. 너는 죽은 자다. 여러분들, 주님이요,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그러는데, 주님은요, 심지어 너는 죽은 자야. 너는 눈이 멀었어. 너는 가난해. 여러분들, 이거는 주님이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주입니까? 아니지. 지금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책임자의 영적 현실을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자에게 있잖아요. 죽어가는 자에게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는요, 네가 죽어간다고 네가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멸망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는 게 살리는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리는 말씀이야. 자, 벌거벗어요. 벌거벗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신랑 입장 그러는데요, 빨가벗고 들어와요. 결혼식이 되겠어요?
결혼식은 커녕요, 난리 나지, 난리 나지. 막, 손가락처럼 다 나가지, 다 나가지. 여러분들, 꿈에, 제가 한 가지 팁을 줄게요. 꿈에, 여러분들이 벌거벗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너진 거야.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보여줘.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너진 거야. 벌거벗고, 또 있잖아요, 꿈에. 내가 장님으로 나와요, 장님. 어? 내가 장님으로 나와. 내가 눈이 먼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이야. 예를 들어, 꿈에 있잖아요. 내가 내 행색이 거지로 나와요. 한두 번도 아니야. 내가 주님과 동행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병들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긴, 근데 뭐,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니까, 뭐. 뭐, 그런 꿈을 꾼들, 뭐, 누가, 뭐, 신경이나 쓰겠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에이, 연단한 금은요,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온전한,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다시 가지라, 이거.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은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룩해. 여러분들, 이게 밝아벗은 건요, 꿈에 밝아벗은 것은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네가 거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거룩을 상실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한마디로 있잖아요. 이 안약은 영적 통찰력인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는 영적인 이 통찰력이 생길 수가 없어. 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 여러분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래, 회개하래. 회개하래. 여러분들, 회개가 뭔지 알아요? 회개가? 가는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라. 자, 그랬죠?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만약에 앞으로 지을 때까지 용서한 게 맞다면, 자, 그랬죠? 신약서신서에 회개하라, 죄와 싸워라, 라는 구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왜요? 앞으로 지을 때가 지을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뭐 죄랑 관련된 문구를 넣으시면 안 돼. 근데요, 너무나 태연하게 주님은요, 회개하래, 돌이키래요. 자, 그래서 책망하시는 성령님, 교회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마치고요, 오늘 13번째 보겠습니다. 13번째 네, 13번째 귀신을 내쫓으시고 차단하시는 성령님 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차단하시는 성령님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대요.
자, 귀신 들리면요. 눈도 멀게 하고. 근데 안과를 가면 또 있잖아요. 병명을 얘기해요. 자, 귀신 들려 또 벙어리도 됐대요. 이 말이 안 나오면요. 또 병원에 가면 또 병명을 얘기해요. 의학적인 얘기를 해요. 의사는요. 어떻게든 병명을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 안 하면 난처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제가 무슨 병인가요? 글쎄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엉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의사 노릇을 해야 되니까 병명을 얘기해요. 아니 또 매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귀신이 교활하게 어떤 병명과 똑같은 질환을 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있는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못하느니라 하거늘 비방하는 거죠. 야, 귀신의 왕을 힘입었대요. 야, 이게 참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장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또 나 예수가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내가 귀신을 쫓아낸 너희 아들들은,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던 거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자녀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자녀가 틀리고 옳은 것을 얘기할 거란 얘기예요. 누가 옳은지. 그러나 내가 나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부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했던 행적대로 살면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차단하시는 성령님 첫 번째로 귀신을 내쫓으시던 예수님을 좀 봤습니다. 이번에는 귀신을 내쫓았던 사도들을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불식불식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열두 제자를 주님 불렀죠?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혼자는 안 보내요. 둘씩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근데, 누가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그 권세 가운데는 누가 함께해요? 성령께서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사도들 안으로 들어올 순 없지만, 사도들 주변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겠죠, 그쵸? 그래서 주님이 그 권세를 주셨지만, 성령께서 내주는 아니지만, 사도들 곁에서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함께 했을 것이다. 결국요, 주님이 주신 권세지만, 성령께서 개입 안할 수가 없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5장 우리 12절입니다. 네. 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와! 와! 대단하다! 와! 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이 성령, 여러분들 여기에 성령이라는 글자는 안 나오지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지 뭐. 십자가 사건 이유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유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사도들 밖이 아니라 사도들 마음 안으로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능력이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첫 번째는 주님의 귀신 축사를 받고요. 두 번째는 사도들의 귀신 축사. 세 번째는요. 일반 성도들, 보편적으로 뭐 목회자를 포함해 가지고 뭐 장로, 집사, 뭐 권사, 권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사를 좀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축사는 귀신을 내쫓는 것은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할수 있다. 예,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1장 8절입니다. 네, 우리 홍철이요, 홍철이 오직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믿는 성도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으로 내주하는 걸 말하죠. 너희가 여러분들 특정인이 아니에요. 사도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나이 드시고 있잖아요. 조금 말씀이 좀 충만한 장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믿는 누구나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건 은사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누구나 할수 있다. 누구나. 그런데 아무나 못한다. 왜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이 권능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함께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 볼까요? 자, 특정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거듭난 자,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특정인이 아니죠, 그렇죠? 예, 야고보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네, 온라인 식구들에게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영적 자유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7절이요. 우리 재용 씨, 그런즉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면 피할 거예요. 아무나? 예, 아무나 가능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에게 마귀를 대적하면요. 귀신을 내쫓으려면 나가게 돼 있다. 누구에게요? 누구나가 가능하지만 아무나가 아니라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성도도 다 가능하다.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래요. 귀신을 한마디로 내쫓으란 얘기야. 귀신을 내쫓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접근을 못할 거다. 예, 이 야고보 4장 7절도 성령과 개입 안된 구절이 아닙니다. 성령과 관여가 돼 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축사사 그랬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사도들도 했어요. 그리고 서신서에 성도들도 할수 있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교활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를 좀 볼까요? 자, 주님이 악령을 쫓았고 사도들도 악령을 쫓았고 우리 성도들도 악령을 쫓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허점이 있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이게 뚫리는 거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요.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김할 목사님은 지금 있잖아요. 교회를 이끌고 네이버에 글 쓸 게 아니라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여기 앉으셔야 돼. 여기. 왜요? 그분이 뭐라 그러거든. 거듭난 사람은 귀신도 안 들리고 귀신의 유혹도 안 받는데. 그러면요. 사도행전 5장은요. 이게 믿는 자들의 무리, 믿는 자들의 얘기거든.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귀신으로 찾대. 귀신으로요.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땅을 팔았는데 일부만 있잖아. 일부만 교회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다 내놨거든. 그렇다고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안 돼. 근데 지금도 특정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성령의 전적인 통치가 있어야 돼. 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네요.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들,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대. 이게 헬라어 사원에 보면은 사단이 네 마음을 채웠다 돼 있어요. 사단이 네 마음을 채웠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너를 다 휘감았다는 거야. 그걸 쉽게 풀면요, 사단의 역사가 네 마음에 가득하다는 얘기는요, 사단이 너를 거의 다 삼켰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단을요, 귀신으로 바꾸면 귀신이 네 마음에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영이 있잖아요. 귀신에게 영이 지배를 당하면요, 몸 안에는 벌써 들어와 있어. 그럼 김할 목사님 얘기가 거짓말이잖아요. 귀신 안 들은다며.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실 건가? 여기 안 써놔야겠네. 명단에 김할 목사님 자리라고. 어디서 새빵을 거짓말을 하고 계셔. 그래서 영혼들을 자기가 외치는 것 때문에 어떤 영혼들은 실족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나는 귀신 들은 것도 아니고 나는 거듭난 영혼이 아니구나. 죽어버리자.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들. 내가 상담하러 갔는데 김한 목사님 같은 그런 목회자가요. 왜 영재님 왜 오셨어요? 제가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이러고 저러고. 형제님, 그거는 정신병입니다. 정신과 가서 약 타먹으면 돼요. 안 적어도 좀 취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라도 해주세요. 아이, 그냥 정신과 가세요. 근데 나와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목사님이랑 신학교 동기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또 한 군데 갔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목을 맸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없을 것 같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영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요, 그렇게 건면했던 목회자들은요, 그 영혼의 피값을 받아야 돼. 또 한 가지요. 그렇게 네이버 같은 데서 외치다가 누군가가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아, 나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이런 분들의 글을 보니까, 또는 상담을 해보니까 나는 거듭난 영혼이 아니었구나. 나는 아예 그냥 이게 내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 목을 매요. 그러면요, 그 영혼이 목을 매게 한 그 글을 쓴 자들, 상담했던 자들, 다 피값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죠. 삼위일체론 다음으로 중요한 게 구원론이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네요.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야. 믿는 것도 아니야. 신앙인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한 번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야? 이게 지금 있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오히려 이제 거꾸로 많은 목회자들이 진짜 귀신 들린 거야. 이게요. 이게 뺏겨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헛소리를. 그럼 제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 귀신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요. 그것만큼 있잖아요. 그것만큼 불법이 없어.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불법이 뭐예요? 말씀을 어기는 거야. 말씀을 이게 말씀을 헛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를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죠? 그래서 말씀 읽다가 상담하다 보면요, 우리 순매녀만은 좀 알 텐데 그냥 가슴이요 미어 터져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일단 돌아가는 영적 상황이 너무 안심해서 미칠 것 같아. 그리고 저같이 외치는 목회자들이 더러 많이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곳곳에 많다. 근데 찾기가 힘들다. 자, 사단이 네 마음을 채웠대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대. 너는 사단에게 거의 점령을 당했다. 김할 목사님, 어? 정신을 차리셔야죠, 목사님. 응?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돼, 생각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마음을.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 그 이름이 거론되는 자체가 안 좋은 거야. 기발 목사님, 응? 장영동 목사님, 정광한 목사님, 김진원 목사님, 제 입에 이름이 거론되는 자체가 안 좋은 거야. 어? 무명의 형제님, 아마 제가 거론하는 목회자들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갈걸? 뭐 정광훈 목사님, 하나님이 세운 저 사사라고요? 김준호 목사님? 어떻게 낯수를 드셨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복음대로 외쳐야 돼. 그냥 복음만 외쳐야 돼. 어? 복음만 외쳐야 돼. 입에서 막 쌍욕 나오는 자가 왜 하나님의 사사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어? 나이가 들면 채통, 영적 채통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은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듣든, 여기서 듣든, 있잖아요. 제가 요즘 수요치 영상을 계속 올리니까 제가 있잖아요. 40분, 50분, 60분 제 설교 가운데 중요한 것을요. 가능하면 1분 내로 잘라, 어떤 거는 1분 넘어요. 가능하면 1분 안으로 쇼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제 설교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지금 계속 올리다 보니까 제 설교, 메인 설교가 늦게 올라오죠. 근데 요즘 제 쇼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최근에 찌르고 있죠. 그죠? 칼빈주의를 따르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는 영적 피비린내가 난다. 들어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아, 이러다가 이단 되는 거 아니야? 자. 악한 자가 와서, 예를 들어 귀신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설교를 듣든 온라인으로 듣든 또는 있잖아요. 어쩌다가 유튜브 검색하다가 제 쇼츠 영상을 봤는데 그냥 뭘 듣다가 그냥 쑥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뭘 들었는데 그냥 뺏어가는 거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마음을.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사실은 정강 목사님, 김준호 목사님, 장윤동 목사님, 기타 무명의 형제님, 이런 영혼들이
뭐랄까요? 우리나라 영적 지도를 막 있잖아요. 우리나라 영적 지도를 막 혼잡하게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요. 자, 그리고 정확한 힌트는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성령을 강조하라. 여러분들, 얼마나 성령님이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시지 않고 성령을 보냈겠냐고. 얼마나 성령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귀하면요. 예수님께서 뒤로 빠지시고 성령을 보냈겠냐고. 여러분들, 김준호 목사님, 정광원 목사님, 장윤동 목사님, 문영 대님 영상을 보세요. 성령을 강조하는 목회자가 있나? 없다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성령의 통치는 생명과 평안이야. 여러분들, 성령의 생각이 뭐예요? 이게 영의 생각되어 있는데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생각하신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더 쉽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세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에요. 어? 생명과 평안이야.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있잖아요. 한 교회를 전적으로 당신 뜻대로 이끌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뭐예요? 한 영혼이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이 좁은 길을 주님만 바라고 가는 게 그런 영혼들이 연합한 게 교회예요. 그죠? 그럼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안 되면 교회가 아니야. 귀신 소굴이지. 자, 말씀. 성령님의 생각은 말씀이다. 말씀. 말씀.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우리 16절 볼까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에베소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믿기 전에 필요한, 믿기 전에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믿기 전에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근데요, 믿은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F36이에요. F36 소총을 있잖아요. 항상 장전하고 있어야 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 성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께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성부의 성령 그럽니다. 성부께서 또한 보내셨기 때문에 성부의 성령 그래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 이유는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한 이유는 주의 영이라고 한 이유는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주의 영 또는 예수의 영 그런 겁니다. 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을 성령을 통해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의 영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도의 영이 강건해지는 건 성도 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귀신에게 공격 안 당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야.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돼. 이렇게 계속 외치니까 있잖아요. 축사할 때도 있잖아요. 축사할 때. 10년 동안 계속 성령 충만을 얘기도 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물로 태우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팔수야. 그 한 영혼 살리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네가 손을 대고 있니? 그러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우리가 쏟은 대로 돼. 제가 턱을 구르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또 성령의 불로 악한 영들을 태우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또는 주님 입장에서 할수야 그 영혼 살리려고 그러고 있냐?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네 마음을 아니까. 네가 그러지 않았냐?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는 짓밟혀도 괜찮으니까 한 영혼을 살리세요. 네 진심이 아니냐? 그래. 내가 찾는 한 영혼을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놨다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들. 어느 순간 한 3년 고난이 있었나? 막 뱀이 막 몸에 들어온 현상들 막 갑자기 있잖아요. 축사 끝나고 못 걸어. 그렇게 공격을 받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있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어떤 특별한 도우심을 허락한 것 같아요. 뭐 엄청난 귀신 들린 영혼들 안수해도 저는 아무 이제는 영향이 없어. 그래서 많은 축사놈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깜짝 놀라요. 공격을 안 받았네. 아, 초반에 좀 받았지만 아, 괜찮다고. 축사를 몇 명이 하냐. 아, 저 혼자 이분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막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막 6명, 5명, 8명이 붙들어야 되는데 귀신이 여러분들 축사할 때 난리를 치면요. 잘못 맞으면 죽어.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각자 그랬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한다. 우리 멘탈을 강하게 한다. 예, 저는 믿어요. 확신합니다. 진짜 있잖아요. 저는 와 진짜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뭐 10년을 많은 시간 동안 성령님을 의지해서 축사를 하다 보니까 성령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냥 평안이야. 이 땅이 천국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있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생각은 말씀이라고.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아무리 의지해도 참된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 안의 마음을 공격하고 혼을 공격하고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는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 4장 1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4장 12절이 아멘에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았고 움직인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인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 움직여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뚫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 분별한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요. 그 말씀들이 나를 찔러요. 나를 일단 분별해요. 잘못됐어.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음란하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요. 우리 영안의 마음을 찌르고 혼을 찌르고 우리 육신을 찔러요. 또한 있잖아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아냐냐 삽비라처럼 우리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을 때도 찔러가지고 내쫓아버리고 우리 육신의 귀신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게 되면요. 귀신들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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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진짜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냥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내려가면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뛰놀잖아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의 동행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민규도, 우리 진철이도, 우리 호영이도, 우리 자영이도, 우리 선양이도, 우리 라이도, 우리 재용씨도 이곳의 모든 영혼들이 성령과의 동행을 통해서 자유와 평안과 생명이 악기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 영적 자유가 충만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